거미가 된 아나치. 옛날 아프리카에 아난시라는 사람이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어느 날 아난시는 옥수수를 따려고 밭으로 나갔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내 옥수수! 어찌된 일인지 옥수수 떼가 모두 부러져 있고 옥수수들도 모두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화가 난 아난시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돌을 한 개 집어서 힘껏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돌에 풀을 뜯고 있던 양 한 마리가 맞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난시는 벌컥 겁이 났어요. 아니, 이 양은 사랑의 여신님이 기르는 것이잖아. 큰일 났다. 여신이 기르는 양을 해치면 무서운 벌을 받거든요. 아난시는 조심조심 양의 가슴에 손을 대어보았어요. 숨을 쉬지 않네. 이제 어쩌면 좋지? 아난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나무 위에서 열매 하나가 머리 위로 툭 떨어졌어요. 아유, 꼬머리야! 아난시는 땅에 떨어진 열매를 보았어요. 어? 열매잖아. 아난시는 떨어진 열매를 주우려다가 번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아난시는 벌떡 일어나서 죽은 양을 나뭇가지에 살짝 얹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친구인 마리노를 찾아갔어요. 마리노, 나무 열매 따라가지 않을래? 갑자기 나무 열매는 왜? 응, 열매가 아주 맛있게 익었거든. 아난시는 마리노를 살살 꿰었어요. 좋아, 그러지 뭐. 착한 마리노는 아난시와 함께 열매를 따러 갔어요.